오늘은 심피디님이 없네요.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바쁜 일정 관계로 제가 이렇게 차분히 비춰보고 있습니다.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Just don't get too far and I'll be right where you are. Yeah. 소강 상태.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 비추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매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심피디님 없이 한번 혼자 제가 영상 담아 보려고 합니다. 자, 바깥에 보이는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앞쪽에 날렵함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반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앞쪽에는 바디킷, 뒤쪽에도 역시 바디킷,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후석 쪽에서도 비춰봅니다. 듀얼 머플러도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이루프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했죠. 주행시에는 정말 정말 예쁘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디자인 외관 쪽 보고 있습니다. 실내 쪽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실내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열었습니다. 자, 일렬 쪽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렇게 리얼 카본 D컷 핸들이 보이고 있네요. 손에 땀이 차는 거 방지하고 미끄럼 방지, 그리고 경쾌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D컷 핸들 정말 유용합니다. 자, 더불어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현재 4K 영상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죠. 보조석에서도 심심치 않게 장거리 운행 시에도 유용한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자, 그리고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는데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시는 이유 다 아시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 시에도 피로감을 훨씬 덜할 수 있고, 중요한 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코튼 베이지 컬러도 환영을 하죠. 자, 일렬에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상당히 예쁘네요. 오늘 햇볕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가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명칭이 톰 그레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인 매트도 취향 존중, 여러 가지 컬러 중에서 원하시는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렬 쪽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중요한 거 바로 냉온 컵홀더죠. 요즘에 아이스커피 딱 이렇게 냉 모드로 놓고 가면은 장거리 운행 시에도 녹지 않는다는 거, 더불어 후석 쪽에서도 두 개의 냉온 컵홀더가 있어서 나름 대우받는 분위기죠. 자, 이렇게 냉온 컵홀더는 글로벤에서 B2B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으니 카니발 튜닝 관련 업체들은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부품을 공급받아서 설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사이드 스텝 당연한 거고요. 2열 쪽에는 이렇게 평탄화 및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의 컬러, 새들 브라운에 이렇게 그레이 컬러도 나름 나쁘지 않네요.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기 때문에 견고함은 당연하고요. 청결 유지 아주 편리합니다. 아트원에서는 폐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쪽에도 역시 디럭스 리무진 시트 목 쿠션이 되어 있고,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커튼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 직접 생산하고 하대는 블랙, 원단은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봅니다. 상부 쪽에 아트원의 자랑이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 스피커, 즉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고, 무시동 상태에서도 화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자, 전체적인 디자인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늘 비교해달라고 했죠. 센터 쪽은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가 있는데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아트원의 자랑은 바로 에어덕트 구조죠.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펠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기능 등 모두 비교 대상이라는 거 자주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사이드 쪽에 한번 더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1열, 그리고 2열, 그리고 3열 독립 시트, 그리고 후석에 싱킹 시트가 유지된 말 그대로 둘둘둘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트 바닥, 디럭스 디멘 시트, 커튼, 사이드 스텝 정도만 해주고 9인승을 유지한다면은 아마도 다양한 혜택, 패밀리카, 데일리카로 이만한 차가 없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전면, 측면 쪽 살펴봤고 다음은 후석 쪽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석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필님이 없네요.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바쁜 일정 관계로 제가 이렇게 차분히 비춰보고 있습니다. 0428257759 아투원 본점 전화번호고요.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루벤, 그리고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와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고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반사로 되어 있고 후석에 보조 제동동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그리고 야간에 보면 더 예쁩니다.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재질 역시 GFRP 재질이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스틸 재질과 전혀 다릅니다. 즉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 자주 설명을 했죠. 자, 후석에서 비춥니다. 상부 쪽 비춰보면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했죠. 햇빛 차단, 열기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의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 더불어 한 가지 더 있죠. 장점이 이렇게 실내등을 중간에 놔주면은 바로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하다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상부에 29인치 QHD의 안드로이드 모니터 정말 대박이죠. 이렇게 좋은 콘텐츠 있으면 볼 수 있는 모니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그리고 센터 쪽엔 요트 바닥, 3열에 독립 시트, 그리고 4열에는 싱킹 시트가 유지되고 트렁크 3D 매트가 장착된 9인승 순정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고 요즘은 보다 빠른 출고, 선주문 잔여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출고로도 도와드리고 있고, 자, 이렇게 간단히 9인승 유지하면서, 자, 아톤은 결코 많은 튜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순정 상태 그대로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나름 덥고 요즘에 재확산되는 코로나 관련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톤 글루벤 하이리무진 9인승 순정 상태로 타고 간단하게 요트 바닥, 인시트, 커튼, 사이드 스텝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